열정과 그런 모든 힘을, 에너지를 다 투입했는데, 다른 여성 팬들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여성 팬들의 그런 성향을 보면, 정말 야구 하나에 정말 올인하고, 정말 애인과 그냥 연애하는 것처럼, 자기의 열정을 그런 쏟아붓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좀 야구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그런 노력과 또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플레이오프 3차전. 양 팀은 사이좋게 1승 1패를 주고받은 상황입니다. 플레이오프는 5경기 중 3경기를 먼저 이기는 팀이 한국시리즈에 진출합니다. 때문에 오늘 경기 결과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날 사직구장을 가득 메운 관객 중 약 80% 가까이가 롯데팬입니다. 선수가 등장할 때마다 응원가도 바뀝니다. 상대편 투수가 견제구를 던지면 어김없이 구호가 터집니다. 짧고 강렬한 이 한마디. 마는 안돼 그만이라는 뜻의 부산 사투리. 한마디로 견제구 안돼. 신나게 강남 스타일 춤을 추시는 저 여자분. 그런데 배가 좀... 설마 임산부이신 건가요? 춤에서도 동작에서도 절대 몸을 사리지 않는 이분. 저기 어머니, 아기는 괜찮을까요? 놀라는 것 같다고. 그냥 야구로 태교를 한다고 해야 되나? 네, 집에...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뭐 운동을 딱히 할 수도 없고 어디 다니지도 못하는데 야구장 오면 이제 서서 그냥 율동도 하고 움직이면서 운동 겸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놀라는 거는 제가 일단 뱃속에서 잘 모르겠는데 엄마가 좋으니까 우리가 좋으니까 애기도 좋아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걱정 없이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자, 이제 롯데 손아섭 선수 등장이요. 신나게 노래하고 춤추면서 스트레스 날려버리기. 오늘 태교 한번 제대로 하고 갑니다. 잘 맞췄습니다. 자, 오준바 안타. 손아섭의 2루타. 중요할 때 터진 적시타입니다. 선수들을 향한 사랑에는 나이가 따로 없습니다. 친구라는 이 할머니 세 분의 영혼은 앞자리의 아가씨들에게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롯데가 4, 4대0. 오늘 완전히 이긴다. 오늘 완전히 이긴다. 잘해요. 기분 좋다. 좋아서 안타는 게 쳤다. 이거는 후야까지 잡아야 하는 거야, 항상. 연 아들이야, 맨날 아들. 아들, 아들, 아들. 민준이가 큰 아들. 김수재는 제일 큰 아들. 할머니 아들 누구예요? 난 없어, 나는 손아섭 씨 화이팅! 이래 나는. 와, 미친다. 암만 젊어서 손아섭 씨 화이팅 남편이거든. 응원은 약속된 동작과 구호, 그리고 같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야구장의 예술입니다. 완벽하게 전선해야 하는 거. 세 가지다. 이거 하고 나서는 빨리 또 하는 거. 4대1로 앞서가던 롯데. 마지막 타자를 삼진으로 잡아내고 3차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한국 시리즈 진출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쏟아지는 환호와 함성으로 사직구장은 열광의 도가니. 임신 8개월의 임산부 팬도, 친구랑 같이 온 젊은 여성도 너나 할 것 없이 같은 마음으로 기쁨과 감격을 나누는 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부르기 시작한 부산 갈매기. 그 뜨거운 노래가 사직구장을 가득 메웁니다.